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송행수입니다. 북한산 석탄 밀 반입 사건 정쟁 대상이 아니다.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밀 반입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수입업자가 영리를 위해 북한산 석탄임을 알고도 러시아산인 것처럼 속여서 밀 반입하였고 관련자들을 밀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영리 추구를 위해 실정법을 위반하고 유엔 결의까지 위반한 일부 업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로 인해 국제적 공조가 흔들리는 데 이른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각별히 더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을 정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야당은 일부 사기업의 일탈 행위를 두고 국정조사를 벌이자고 하는 등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범법행위를 상당한 정도로 규명해낸 상태에서 이러한 주장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주장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현재 남북관계를 넘어서서 북중미가 얽힌 복잡하고도 긴박한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무책임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비롯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미 공조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제기하는 것 또한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지금 남북은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은 비핵화 과정을 두고 치열하게 힘겨루기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적인 정쟁 대신에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